네, 안녕하세요. 지훈입니다. 오늘 뱀파이어 메이크업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.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하진 않을 거고 저만의 또 스타일로 할 건데, 일단은 제가 얼굴을 최대한 창백하게 할 거예요. 엄청 창백하게 할 거라서. 네, 에뛰드 거 이 녹색 걸로 토너 프라이머를 하고, 그 케이트 거 이걸 섞어서 한번 해보려고요. 근데 요거는 약간 빨간기를 없애는 거라서 요걸 좀 양을 더 많이 해서 창백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은 뱀파이어는 무조건 창백해야 되는 거 알죠? 그렇게 해서 믹스를 하면은 조금 더 창백해질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써볼게요. 그래서 아주 이렇게 베이스를 창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, 뱀파이어니까. 이 정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톤업을 조금 더 해볼게요. 피부는 하얗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. 분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완전 하얗게 하는. 근데 저는 분장 메이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기 때문에 미백크림을 목에 바르도록 할게요. 미백크림을 저는 이런 데다 담아서 다니거든요. 손까지 하실 분도 하셔도 되지. 화장을 해도 돼요. 근데 저는 옷에 묻고 이런 게 싫으니까 미백크림도 약간의 그런 건 있는데, 오히려 그 파운데이션 이런 거를 바르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. 봐봐요, 이거 많이 하얘졌잖아요. 그래서 굳이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느낌이 나오잖아요, 창백하니까. 네, 바디 미백크림이에요. 좀 다양한 제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쓰시면 될 것 같고, 피부는 약간 파우더를 조금 써볼게요. 가루 파우더 집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미리 코팅을 해놓고 시작할까요? 좀 더 유지될 수 있게.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되게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. 붉은 레드 계열로. 그래서 제가 뭘로 쓸 거냐면은 웨이크 메이크 컬러 본부 아이즈. 예, 빨간. 제가 이거를 좀 오래 썼던 거라 조금 지저분한데 요 색깔이 있어요. 거의 붉은색이거든요. 그래서 요걸로 붉은색을 손등에 살짝 묻혀보고 쌓아볼게요. 위아래로 다 쌓을 거예요. 손으로 자연스럽게 해서 번지도록. 오늘 상당히 이게 일반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도록 할게요. 해볼게요. 밑에도 해볼게요. 위아래를 다 하는 거예요. 면적도 평소보다도 넓게 해볼게요. 눈썹 뼈 있죠? 뼈 거기만큼까지도 연결을 해줄게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놨고요. 이따가 만약에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면 되니까 걱정을 해주지 마시고 과감하게 일단 해놓을게요. 그 다음에 제가 아이라이너로 눈썹을 밑에를 만들어, 속눈썹을 아이라이너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여기 끝부분 끝으로 맥가닥을 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원래 있는 것처럼 길게
끝에만 한 3줄 정도만 그려볼까? 한 줄, 두 줄, 세 줄. 약간 끝에를 3줄 정도를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, 여러분. 그리고 뷰러로 일단은 눈썹은 좀 찍어 놓을게요. 좀 이빠이 올릴게요. 오늘은 이렇게 쭉쭉쭉 안 올리고 아예 팍 집어갖고 그냥 일자로 쫙 올려볼게, 그냥. 한번빡 찍고 올린 다음에 한두번 정도, 한번 정도만 해서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빠이 올렸어요. 라인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얇게 다 떠볼게요. 밑에를 약간 점막을 다 채워버릴게요. 그러면 아까 눈썹 그려놓은 게좀 연결돼서 인위적으로 속눈썹을 만들었잖아요. 그거랑 좀더 이어져서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. 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죠? 그 다음에 눈꼬리를 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볼게요. 밑으로 해서 올려볼게요. 위쪽부터 말고 밑으로 해서 올려볼게요. 그래서 올리면서 위를 연결을 시키는 거야. 이런 느낌으로 밑에를 이렇게 이렇게 딴 거야, 일단은. 저쪽도 한번 해볼게. 이렇게 해봤어요. 밑으로 일단 연결을 해놨고 거기서 위에를 채우는 거지. 여기 이렇게 삼각존이 생기잖아.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섀도우로 채워놓고 시작할게. 그 부분은 진한 갈색으로 여기 삼각존 그 부분을 일단 채워놓을게요. 삼각형이 나오니까.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위에서 올리면 눈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밑에서 올리면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이죠? 점점 채우고 있어요, 그렇게. 그 다음에 위에는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앞쪽은 점점 조금씩 뱀파이 느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. 위쪽도 살짝 섀도우로 연결을 자연스럽게 갈색 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합시다. 제가 이 팔레트에서 색깔을 하나 봤는데 클리어 프리미어 멀티 팔레트 플레이 메모리즈 2호짜리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약간 핏빛이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.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중간을 살짝 더 연결을 시켜볼게요. 약간 쌍꺼풀 정도의 라인까지는 그 색깔을 조금 더 줄게요. 쌍꺼풀 정도의 크기만큼만 해서 연결을 시키고요. 그다음 밑에도 그 아까 그 붉은색만 썼잖아요. 요걸로 다시 한번 위쪽으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더 블랙에서 요 색깔로 갔다가 붉은색으로 나올 수 있게 해볼게요. 여기 눈썹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피해도 좋을 것 같고, 거기 앞쪽까지만 했지. 지금 위쪽에 다시 아까 빨간색 섀도우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. 좀 더. 섀도우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를 너무 여기가 딱 일자로 됐잖아요. 그래서 밑에도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요 컬러를 한번 조금 밑에 섞어볼게요. 밑에 살짝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너무 단절된 것 같아서 느낌이 좀안 나올 것 같아서 약간 펄감이 있네요. 그래서 조금 퍼뜨리고 있어요. 너무 딱 구분지지 않게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덜 레이어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조금 퍼뜨리면서 좀 번지듯이. 아이 메이크업을 일단 요 정도까지 해놓은 다음에
여기다가 일단 입술부터 해볼까요, 여러분? 입술을 붉은데 약간 피 묻은 느낌으로 피딱지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얼티밋 레드 웨이크 메이크업 이런 좀더 핏빛 나는 색깔 있잖아요. 그걸 위에다가 갈색, 적색 그 약간 피딱지 느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쪽을 과감하게 이렇게 발라볼게요. 그래야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. 피가 딱지진 느낌 있잖아. 입술 안쪽에. 이런 색이 없으신 분들은 섀도우 갈색을 이용해 주세요. 너무 이쁘게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안쪽은 그냥 좀 불규칙적으로 해. 너무 이렇게 이쁘게 그라데이션 만들지 말고 그냥 원래 피나면은 막 밑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.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조금 퍼트려도 되고 그렇게 해. 눈 주위도 있잖아요. 지금 제가 좀 번진 듯이 좀 하고 있어요. 그냥. 그 다음에 마스카라 위에 할게요. 위에만 할게요. 여기는 밑에 속눈썹 인조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. 마스카라도 살짝 해주면 조금 더. 붙이면 더 예쁘겠죠? 블러셔를 눈 밑에 쪽을 할 거야. 여기를. 이런 색깔이거든요. 오렌지빛. 눈 여기 바로 밑으로. 겉에를 진하게 하고 안쪽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핑크색, 아 빨간색 있죠? 여기다 한번 조금 더 발라볼게. 그냥 아무개나 찍어서 여기다가 제가 약간 핏자국이나 이런 핏자국이 아니라 핏줄 자국을 살짝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쪽만 해보려고 약간 핏줄을 빨간색 아까 요 색깔로 한번 조금 더 칠해볼게요. 약간 나무뿌리처럼 그려볼게. 그냥 막 이상하면 다시 하면 돼. 수정하면 돼. 나무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볼게. 지금 나 처음 하는 거거든 이거 지금. 그냥 한번 내 느낌대로 가는 거야. 좀 브러쉬가 좀 얇으면 좋겠다. 브러쉬가 지금 얇은 게 약간 눈가를 좀 이어서도 몇 개를 해줄게. 너무 단절되지 않게 짧게 하나 그려볼게. 이렇게 약간 핏줄의 느낌처럼 불규칙적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긴 것도 있고, 짧은 것도 있고 하면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놨고요. 그 다음에 이 색깔만 있는 것보다 약간 피딱지처럼 좀더 갈색으로 해주면은, 갈색도 조금 섞여 있는 게더 예쁠, 그 자연스러워,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아까 요 색깔도 괜찮으니까 요 색깔도 한번 중간중간에 좀 넣어볼게. 부분도 있고. 입술에 얹었던 거 있잖아요. 그 색깔도 조금 더 입혀볼게요. 입술에 얹었던 색 있잖아요. 립스틱을 한번 여기다가 조금 더
몇개 이렇게 접을게. 색깔이 여러 개 섞이는 게, 이거는 약간 질감이 더 있기 때문에 좀더 핏줄같이 보일 것 같거든? 요게, 왜냐면 립스틱이니까 질감이 조금 튀어나오잖아. 좀, 그래서 더 리얼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. 지금 갈색 섀도우도 조금 더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핏줄을 살짝 만들어 봤어요. 하이라이터 과하게 그냥 할게요. 일자로만 쪽. 쉐딩. 이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. 이 정도면 될것 같고, 코 쉐딩은 그래도 뱀파이어가 외국 사람이잖아요. 그럼 콧대 높아야 될것 같아서,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쉐딩을 여기 앞쪽 외국 사람 메이크업할 때 여기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뱀파이어는 외국 사람이니까 코를 더 오버해서 해볼게요.